신선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끌린 대로 가고 그냥 찔렸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묻지마 범죄가 무려 10건이 발생해 사상자의 숫자만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문도 모른 채 참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삶터마저 공포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이런 범죄는 과연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난 22일 저녁 7시 15분 서울 여의도 한복판 한 여자가 황급히 달려가고 그 뒤를 한 남자가 쫓아갑니다. 이 남자는 지나가던 다른 여자를 칼로 찔러 쓰러뜨립니다. 길바닥에 선명한 핏자국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여자 둘을 갖다가 마구니 찔러댄 거죠. 찔러대가지고 막 그 뭐 피가 막 이 많이 나니까 우리 이제 후배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지혈을 시키고 나는 쫓아가고. 이날 피의자 김모 씨는 전 직장 동료 두 명을 과도로 찌른 뒤 남모르는 행인 두 명에게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실적이 부진해서 동료들로부터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냐 부팀장이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간다 이런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듣게 되자 피의자는 자진 퇴사를 했고 이때부터 피의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선 주민들이 한 남성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마스크하고 아무튼 모자를 왜 끼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오라 그래. 어? 네? 여기 국민들 다 거기에 좀 벗겨놓지? 이날은 20일 발생한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었던 날. 전과 11범인 피의자 서진아는 태연하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차마 현장에 나와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와서 분명히 똑같이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거 누가 말해 주겠어요. 가족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피의자 서진아니 전자발찌까지 찬 성범죄자라는 것. 하지만 동네 파출소에는 그가 절도범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지만 서류 전달 오류로 관리조차 안 됐습니다. 지난 21일 수원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강남진 역시 성폭행 등 전과 11범이었습니다. 그는 술집 여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손님까지 찔렀습니다. 그는 문이 열린 가정집으로 숨어들었다가 주인 고모 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살해하고 부인과 아들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성폭행범이나 우범죄 관리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 드러낸 겁니다. 평소에 대문을 이거 문은 그냥 예, 그러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경찰은 우범자 3만 7천 명을 밀착 감시하는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의 상당 부분은 전과가 없는 사람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도 방금 여기 오는 길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살피게 되죠. 누가 나한테 달려오는 사람이 없는가. 여의도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는 한때 인정받던 직장인이었고 전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된 뒤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전 직장 동료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험담 때문에 퇴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그러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는 이 좁은 방에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한 직장 동료 6명을 죽이기 위해
칼 다섯 자루를 샀습니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생각이 남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다는 거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너무 슬펐습니다. 무섭고 억울하고. 부모와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를 아는 이웃조차 없는 그는 불만에 가득 찬 외톨이였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살하고 같이 엮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살의 양면 같은 겁니다. 죽고 싶다, 그것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타해나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정부역에서 침을 뱉는 것에 항의하는 젊은이 둘을 칼로 찌른 뒤 승강장과 전동차를 오가며 시민 6명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유모 씨도 외톨이였습니다. 경기 연천의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본 지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중학교 대립실 애들이 저 친구들이 때려싸게 그렇게 안 다녀갖고 못했어.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그는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았고 범행 당일도 서울 직업소개서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비가 붙자 평소 갖고 다니던 커터칼을 휘두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아쇠 효과로 설명합니다. 뭔가 그와 같은 어떤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일종의 뭐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분노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난 21일 울산의 한 슈퍼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슈퍼에서 물건을 자주 사던 윤모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다짜고짜 여주인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기지 넘치는 방어로 전치 2주의 상처에 그쳤습니다. 경찰에 잡힌 윤 씨는 언제 머리를 잘랐는지조차 알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그냥 끌린 데를 가서 찔렀어. 같이 죽는 거 봐가지고 그냥 찌르면 죽는 것 같아. 27살인 윤 씨는 중학교 때 부모 이혼 후 고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8년 전부터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 집에서 TV 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좀 일정한 그런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주거지에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럼 뭐 여러 관리자나 아니면 동료들이 존재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벌였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 지난 10년 사이 우발적 범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이 사회의 불안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도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들이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